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다고. 네? 2004년. 이걸 안 봐? 2004년. 2004년. 06년생입니다. 아, 06년생이세요? 아, 두 살 때 봤어야지. 두 살 때 엄마 클레멘타인 보여줘 했었어야죠. 이상한 영화 포스터. 별로 안 이상한데? 이건 이상하다. 진짜 이 포스터로 나왔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태극기 뭐야 이거? 그레이시가 이제 만나시겠답니다.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까? 무서운 집. 근데 이거는 영화가 이상한 거지. 포스터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러브 매니지먼트. 그렇게 막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아까 그 태극기 그게 진짜 이상했고, 지구를 지켜라 포스터는 되게 괜찮지 않나요? 지구를 지켜라 은근 재밌어.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데 은근 영화 재밌어. 영화 내용에 비해 발랄한 느낌이라 두려워요. 그런가? 영화는 좀 괴상한데 볼만한 것 같아. 이런 감성이 흔치 않아가지고 특이하게 재밌어요. 지구를 지켜라는 포스터 때문에 가벼운 줄 알고 봤다가 놀란 사람들이. 그러게,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가벼운 그런 일상 코미디? 그 정도 느낌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구나. 이거는 아예 몰라요. 이걸로 올리겠습니다. 스카우트 액트 오브 킬링. 아, 이거 좀 싫어. 이거 좀 짱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지. 상을 어디서 받았든지 내가 뭐 알 게 뭐야. 상도 많이도 받았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은 거야? 이거 좀 열받는다. 요거는 그냥 딱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예측이 되잖아. 코미디일 것 같고, 이 야구선수가 엄청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스카우트 하려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요건 뭐야? 북한 고위 간부 가슴에 훈장 주렁주렁 달인 것 같아. 그러게. 감독 본인이 어워드 열어서 셀프 수여한 거 아님? 액트 오브 킬링 어워드, 액트 오브 킬링 상. 야, 이게 근데 너무 센데? 엑스맨 탄생 울버린. 아니 왜 태극기에다가 열화 같은 입소문. 절찬 상영 중. 두통, 치통, 생리통엔 극장에 가자. 슈퍼 처방전. 둘 다 좀 막상 막하다. 뭐가 더 이상한가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데요? 오른쪽도 만만치 않지 않아? 뭐 배우라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든가. 뭐 아예 없어. 그냥 얼핏 보면은 약 광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더 심한 것 같아. 이건 진짜 너무했어.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한국이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냥 방한했을 뿐 아니야? 그냥 I love 서울 티셔츠 입고 한국에 그냥 하루 잠깐 왔을 뿐인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태극기 합성을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든다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얘가 너무 세다. 얘 거의 우승 후보인 것 같아. 그죠? 스타트랙 더 비기닝. 이거는 괜찮지 않나? 이건 그냥 영화 포스터의 정석인 것 같은데. 아, 이퀼리브리엄. 요거는 요것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포스터인데 매트릭스로 너무 어그로를 끌었어요. 사실 내용은 다르거든요. 액션이 있다는 정도만 비슷하고 되게 다른데 매트릭스를 잊어라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이길 영화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엄청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전혀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쌍권총 쏘는 거 멋있긴 한데 좋은 포스터는 아닌 것 같아. 제목보다 매트릭스 이즈라는 말이 더 크잖아. 이거 보면은 매트릭스 한번 더 보고 싶어져. 궁금해 허니. 지옥의 빨간맛 보여줄게. 헬보이. 웰컴 투 콜린우드. 아그드라. 돈 빠지게 걸어볼까? 이거는 그냥 뭐 평범한 것 같고 여기가 좀 구리네요. 오리엔탈. 아, 이거 하나씩 다 만들었구나. 성스러운 피. 오늘 당신은 컬트에 감염될 것이다. 산타 쌍그레. 이거는 그냥 옛날 영화인가 보다. 그냥 옛날 감성이고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 여기가 뭔가 좀 글씨체가 좀 구리다 해야 되나? 뭔가 좀 구린 느낌이 좀 나. 차라리 여기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자뻑 지존 절대 순수 똘끼충만 고딩 감독. 그냥 그 감성인데 괜찮은 것 같아. 수어사이드 스쿼드. 나쁜 놈들이 세상을 구한다. 수스코 포스터는 좀 너무 좀 발랄하다 해야 되나? 흉악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좀 너무 발랄하고 유쾌하게 연출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그건 좋은데 좀 더 약간 진중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너무 유쾌해. 여기로 가겠습니다. 폭력의 역사를 다시 쓴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X.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아, 오른쪽 너무 짜증난다. 지금 겨울왕국을 볼 때가 아닙니다. 일단
이거부터 다른 영화 언급하면서 어그로 끄는 거 너무 별로고요. 진짜로 평점 볼 때마다 알바 의심하는데 이 영화는 알바 구할 필요 없음. 보고 나면 알바를 자처하게 되거든. 이런 식의 과도한 억지 칭찬 오히려 반감이 들죠? 더 의심이 되죠? 알바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괜히 언급을 하면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셜록조차 이 결과는 생각 못할 거다. 미쳤다. 이거 무조건 N차 각이다. 아 진짜 이거 안 본 사람이랑 겸상하나. 밥 혼자 드셔야겠네요. 근데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저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있길래? 근데 진짜 재밌어. 근데 이 포스터를 보고 보면 좀 불쾌할 것 같아. 한쪽 저렇게 만들면 광고 교수님이 개 혼내.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교수님 여기도 좀 혼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 이거 좀 화난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영화라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게 좀 화가 날 정도로. 아니 배우들도 되게 유명한 배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 꽉 채울 바에는 이 지면이 너무 아깝다. 김시표류기 지랄 발광 17세 둘 다 잘 만든 것 같은데? 김시표류기도 딱 영화 내용이 포스터 안에 딱 들어가고 이 김씨 아저씨가 여의도 섬인가? 거기 혼자 갇혀가지고 짜장면 진짜 개맛있게 먹는 영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포스터로 통해 보는 게 진짜 많이 서 포스터 디자인에 따라 매출 영향이 매우 큰 김시표류기도 그럼. 이거 흥행을 안 했나? 이거 그래도 되게 재밌는데 은근 또 괜찮은 그 영화 추천 영화 할 만한. 요건 안 봐서 모르겠어. 둘 다 괜찮은데? 아는 영화 올릴게. 흥행 실패했어요? 포스터 때문에? 진짜? 포스터가 김시표류기는 진짜 포스터 때문에 흥행을 못했다고 할 정도. 그런가? 이걸 보면 뭔가 보기 싫은가? 바람. 바람 포스터 처음 본다. 이투마마 흥행 못하고 나중에 영화 퀄리티로 열나 좋은 기분이라고 쓴 거야? 열나 좋은 이 기분 근데 왜 팔이 저리지라고 쓴 거야? 이거 진짜 열나 구린데? 여기가 좀 더 구린 것 같아. 바람은 이 뒤에 만화 컷 해놓은 게 좀 눈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그죠? 초록색 배경이 쭉 늘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 열나 좋은 이 기분이 너무 구리다. 노예 12년 브래드 피트가 너무 좀 지저스 같은 느낌입니다. 이 포스터 왜 이렇게 웃기지? 구원을 내려줄 것 같고 그렇네? 킹스맨 이거는 좀 성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뭔데? 유저 합성 아니야 이거? 근데 요게 좀 임팩트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강타한 흥행대작 마침내 한국 상륙 단갈. 이거는 뭐 모르겠는데? 근데 딱 이 아저씨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 영화 처음 보는데요 지금. 뭔가 영화가 그려져. 최초의 여성 레슬링 금메달 감독 실화인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슬링 하다가 실패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부죠. 사부가 와가지고 뭐라 한 판에 하고 춤 한 번 추고 마지막에 레슬링 멋있게 한 판 뒤집기 승리하고 눈물 흘리면서 껴안고 춤 한 번 추고 끝나는 그런 영화. 이걸로 갈게요. 둘 다 뭐 무난한 거 같은데. 노브레인 레이스. 아 이거는 심지어 정준하 씨 출연 안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렸네? 야 이거 너무한데? 영화 제목이 노브레인 레이스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건가? 아 보헤미안 랩소디 뒤에다가 이렇게 주절주절 써놓는 거 좀 별로긴 한데 그나마 이건 낫다. 그래도 반만 써놓고 이거는 보이긴 하니까 그죠? 여길로 가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어? 라스트 오브 어스 영화도 있어? 화이어트 플레이스 반드시 봐야 할 영화. 천재적 감독, 탁월한 전략의 장르 영화. 호흡 곤란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하다. 숨조차 내뱉을 수 없는 압도적 긴장감. 이 영화는 압권이다. 그래도 이렇게 반만 써놓으면 난 괜찮은 것 같아. 조용히 하라는 사람 특 본인이 제일 시끄러움. 여기는 완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걸로 가겠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아...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 포스터를? 야 이거 너무한데?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을 잡고 이 영화 상 받았어요 이걸로 하니까 좀 짱나요. 영화 내용을 보여줘야지. 님들 이 영화 개점 상받음 이거 봐보셈. 약간 이러니까 무슨 공부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네. 500일의 썸머.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로 체인지링. 이거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화장품 광고 같기도 하고 무슨 영화인지는 알기가 힘들어. 미스 슬로운 팩트로만 뺀다. 팩트 폭격기 고구마 없는 핵사이다 스릴러 미스 슬기로운. 미스 슬로운이잖아. 근데 미스 슬기로운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거야? 그나마 여기가 좀 더 낫다. 뭔가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괜히 쓸데없는 말 하느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다. 실화야? 엑스맨은 도대체 그 당시에 누가 만들었길래
포스터가 다 이래? 아니 엑스맨 포스터 담당은 뭐지? 뭐야 이게? 이거 그거잖아. 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포토샵 배우면은 마스킹 기능 배우면서 얼굴 이렇게 쓱 뒤에다가 하는 이거잖아. 이게 포스터라고? 차라리 글씨를 쓰던가. 이게 뭐임? 깝스 우리 그냥 경찰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딱 병맛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 느낌 나게 잘 만든 것 같아. 제가 이 영화 보고 속았잖아요. 옛날에 비디오 여행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깝스를 빌려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재미없는 거야. 그 후로 저는 비디오 여행 이거 안 봅니다. 리뷰하는 영상이 더 재밌어. 파이트 클럽. 나 이 포스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상한 거지? 여기는 You are ugly too. 아 이거는 배우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왕좌의 게임 캐릭터를 관련이 없겠죠? 이 영화랑? 그냥 같은 배우일 뿐인 거겠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네요. 야 왕좌의 게임 그 사람이 나오는 이 영화를 봐보세요. 이게 참 그런 거 같다 그죠? 포스터를 만든다는 게 사실 유튜버로 치면 썸네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그로 끄는 것도 나는 솔직히 이해는 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무 때나 여권 봐 아무 때나 75 넣어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그런 거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좀 그렇다. 이건 뭐야? 신전래동화 2018년 3월. 야 이거 뭐야? 웃음 나왔네. 월드컵 끝내죠. 야 이거 심하다. 아니 컨저링도 좀 열받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그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경고로도 보여요. 괜히 상관없겠지 하고 봤다가 진짜로 누군가는 울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쪽이 너무 세잖아? 아 왔다. 위플래시. 이게 이제 주절주절 포스터의 대명사죠? 위플래시? 전율의 백분, 천재를 갈망하는 광기가 폭발한다. 그야말로 엄청나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폭발적이다.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입을 담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연기. 강렬하다. 짜릿하다. 흥분시킨다. 눈을 뗄 수 없게 긴장시키게 만든다. 휘청거리게 한다. 심장을 뛰게 하는 두 배우의 명연기. 감정의 휘몰아침.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휘몰아쳐요. 이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별로 안 이상한 것 같다. 얼굴 없는 보스의 얼굴 크게 박제했는데요? 아 그러네. 얼굴 없는 보스를 해놓고 얼굴 있네.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익숙해 느낌이. 아... 푸셔 파이널 프로젝트 좀 구리다. 좀 구려 그냥 좀 구리고. 야 이거 이게 한번 먹히니까 계속 나온다. 이제 이거 위플래시 때가 처음이었나? 이... 폼? 충격적이다. 최고의 영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영화.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보러 가는 건가? 어려운 것 같아. 포스터를 유튜브 영상도 썸네일 하기 힘든데 영화는 2시간 3시간짜리를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거미집. 와 엣지 오브 투마로우 이렇게까지가 포스터야? 자 이 영화 왜 모르세요? 영화 사전 단어 수고. 엣지 오브 투마로우 내일로 가는 경계. 톰 크루즈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제목. 이거 되게 재밌는데. 엣지 오브 투마로우 진짜 개재밌는데 포스터만 보면 개노잼 같음. 맞아요. 포스터가 유독 재미가 없어 보여. 되게 영화 내용에 한 반도 못 오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영화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포스터가 막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긴급조치 19. 와우 댐 이 영화가 나왔네?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신전래동화처럼 나이트 전단지 느낌인데 이 영화는 이 포스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골랐던 것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아 영화는 재밌는데 포스터가 이상하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는 포스터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잘 만든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 오빠 졸라 사랑해. 이거는 왜 이상한 거지? 그래도 얘가 일단 올라가자. 무서운 집은 아 아니 근데 클레멘타인은 잘 만든 포스터야. 좋잖아. 아빠 일어나가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좀 열받는 점은 스티븐 시걸이 한 5분 나오나 그래요. 근데 마치 주연인 것처럼 여기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열받는 점이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클레멘타인 진짜 명작이죠. 꼭 봐야 돼. 하나님 백으로 우린 세상과 맞짱 뜬다. 스타일리시 퓨전 액션. 하 예전에 님 말 듣고 클레멘타인 봤었음.
재밌죠? 아빠 일어나! 태권도 is state of mind. 그거 할 때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몸에서 오지 않았나요? 안 왔으면 한국인 아닙니다. 뭐야, 옆에 거 한국 영화예요? 네. 이걸 모른단 말이야? 클레멘타인 영화를 모른단 말이야? 전설의 네이버 한줄평. 그녀의 집에 갔는데 클레멘타인 DVD가 있는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필수 구매해야 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클레멘타인.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다고. 네? 2004년. 들려드려요? DVD 플레이어 있어요? 아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이걸 안 봐? 아 또 보고 싶네 이거. 2004년. 2004년. 06년생입니다. 아 06년생이세요? 아 두 살 때 봤어야지. 두 살 때 엄마 클레멘타인 보여줘 했었어야죠. 딱 올려주자. 06년생이 2004년에 두 살이라고요? 안 태어났죠? 레전드 문과맨. 아 그러네. 그래도 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마이너스 두 살이어도 볼 수 있어. 아무튼 그럼. 야 이거는 좀 무섭다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공포영화야?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 이거? 개가 사람이 된 건가? 아니면 사람이 개가 된 건가? 어느 쪽이든 썩 보고 싶지 않고 무섭다. 공포 영화 같아. 좀 불쾌해지지 않아요? 콘택트 이것도 이 포스터로 되게 악명 높지 않나? 아 여기 너무 불쾌하다. 여기 좀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아져. 이거는 그냥 많이 봤었고. 유튜브 썸네일 같다는데요. 빠밤. 아 액트 오브 킬링 진짜 좀 열받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다 상 주는데 맞아? 이렇게 많아? 아니 이렇게 많이 받을 거면 다른 영화들도 우리가 아는 명작들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상이야. 가양동 비디오 가게 뭐 이런 거 찍혀 있는 거 아니야? 쉐기독보다도 이게 더 열받네요. 아 클레멘타인의 무서운 점은 포스터만 놓고 봤을 때 딸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로 좀 어그로를 끌고 영화를 막상 보면은 그냥 평범한 영화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 그런 게 좀 있죠. 이거는 클레멘타인 가야죠. 아 둘 다 좀 너무한데? 클레멘타인 다들 보세요. 평점 9.39입니다. 네이버 영화 평가를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9점 넘으면 진짜 명작인 거 알죠? 호불호 안 갈리는 명작. 정말 어이없다. 근데 둘 다 너무 뜬금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배우이라도 하지. 정준하 씨는 아예 안 나온 거를 올라가는 게 너무하지 않나. 심지어 여기다가 정준하 절대 출연 안 하고 이렇게. 이럴 거면은 카메오로 부르든가. 무서운 집은 포스터를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3분의 1이 계단 왔다 갔다 하는 신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아 이러면서 이 주연 배우님이 이거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이상한 짓 뭐 춤을 춘다거나 막 마네킹을 막 쑤신다거나 막 이상한 괴상한 짓으로 채워져 있어서 잘 만든 포스터예요. 이거 진짜 영화가 희한한 거지 포스터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했어.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온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고 뉴타입 호러 맞아요. 진짜 무섭기도 한데 계단을 계속 올라가서 무서워. 이 아주머니가 5층인가 4층인가 하여튼 그 정도 살거든요 빌라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1층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층부터 1층 내려가는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다 보여줘.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아 맞다 뭔가를 이렇게 까먹었잖아. 그럼 이제 무서운 거야. 어씨 또 계단을 다 봐야 되나 이러면서 개 무서워요. 그 뉴타입 호러 여러분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꼭 보세요. 영화에서 김장한 김치를 팔아서 손익 분기점 넘었다던 그 영화죠? 또 하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다 보여줘. 브이로그라고 보면 돼. 영화가 아니라 이분의 그 행위를 다 보여줘요. 그냥 김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 그냥 다 보여줘. 귀신이랑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사이다도 있어요. 귀신 나오면 보통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근데 무서운 집은 이게 나를 열받게 하네? 이러면서 귀신한테 막 칼 휘둘려. 이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 액트 오브 킬링은 민간인 대량학살 가해자가 그때 사태를 개그 영화로 만드는 걸 옆에서 다큐로 찍은 작품입니다. 가해자 개뻔뻔함. 아 나 이거 본 거 같아. 리뷰 같은 걸로 본 거 같아. 아 이게 그거구나. 와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보기 싫잖아. 아,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 이건 너무했다. 진짜 보기 싫게 해놨어. 듣고 나니까 이게 좀 화나네. 약간 나이브스 아웃처럼 되게 좋은 영화를. 선배님 강제는 안 바꾸시나요? 초고수가 만났다. 클레멘타인이냐 긴급조치 19호냐. 저는 클레멘타인이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장면도 더 있고
긴급처치 19호는 진짜 짜증나요. 클레멘타인은 짜증 안 나. 영화를 진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지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웃긴 약간 그 느낌이고, 긴급조치 19호는 지들끼리 재밌는 느낌이라서 진짜 짜증나. 보기 힘들어요. 클레멘타인은 명작이고, 그래서 이건 클레멘타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집과 클레멘타인 둘 중 뭘 추천하시나요? 둘 중에 꼭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무서운 집이 더 재밌고 더 웃겨요. 좀 감동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클레멘타인 봐야 돼요. 아빠 일어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서 응원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 둘 다 열받네. 아 나 근데 나이브 사웃이 너무 열받아. 예전에 선바님 게임 주인공 이름 클레멘타인 아니었나요 아닌가? 아 그거는 워킹데드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클레멘타인이. 근데 노래가 있죠 유명한 노래. 나나나나 오막살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클레멘타인 보고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막 줄줄 납니다. 맑고 맑은 오막살이 나나나는 칠판채 이거 들으면 못 견뎌. 나도 지금 벌써 눈물이 막 날라 그러네. 근데 얘가 너무 강렬하다. 이건 포스터인 걸 믿고 싶지 않을 정도야. 이건 그래도 아 포스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게 포스터라고? 이게 포스터라고? 이 느낌이라서 이길로 가야겠다. 아 근데 클레멘타인의 이 명작성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액트 오브 킬링 이것도 열받지만 클레멘타인은 그냥 이상한 영화 포스터가 아니라 그냥 클레멘타인이야. 젠장. 나는 클레멘타인을 올려야만 해. 야 원래 여기 엑스맨 대결될 뻔했네. 그죠? 클레멘타인이 엑스맨들 침공을 막아줬습니다. 자 우승은 클레멘타인. 왜냐? 클레멘타인이니까. 클레멘타인 오랜만에 네이버 영화평가 좀 봐볼까요? 별점 9.39점. 진짜 미쳤는데? 개쩐다. 관람평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나왔습니다. 야 24,000개. 당신이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을 이유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계엔 BC와 AC가 있다. Before 클레멘타인, After 클레멘타인. 남친 집에서 클레멘타인 DVD를 발견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최고의 한줄평. 이보다 훌륭한 한줄평은 없다. 평점 깎아내리는 낚시글 몇 개 있는데 제발 그만해라 이기적인 새끼들아. 좋은 건 나누는 거다. 프로포즈 선물로 다이아 반지 대신 클레멘타인 파일을 USB에 담아 목걸이로 만들어 그녀 목에 걸어주었다. 눈물로 대신 대답한 그녀. 그리고 2세 이름은 그녀의 의견을 반영해 이동준과 신티블 시갈의 이름을 딴 이동갈로 지을 예정이다. 동갈아 건강해야 된다. 이게 10년 전 리뷰니까 동갈이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갔겠네. 동갈이 잘 지내고 있니?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기 전으로 돌아가 그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 난 8년째 아침 알람 소리는 아빠 일어나! 로 한다. 난 매일 아침 상쾌한 눈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 상쾌한 눈물로 아빠 영화를 들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클레멘타인을 만들었다. 한강물의 10%는 이 영화 보고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라던데 처음엔 장난이겠지 했는데 보고 나니 이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10점밖에 줄 수 없다는 게 슬픈 영화. 영화 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교과서 같은 영화.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 대한 모독. 전설 그 자체인 영화. 정말 강추입니다. 밥 먹으면서 봤는데 밥그릇까지 먹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모텔에서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것만 세 번 보고 나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재미없다는 인간들에게 낚이지 마세요. 지들만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낚이지 마시고 꼭 보세요. 재미없다는 인간들한테 낚이지 마요. 지들만 보려고. 저는 착해가지고 나누잖아. 나만 보고 내가 클레멘타인의 정수를 흡수해가지고 내가 방송했으면 그냥 완전 대박 나는 건데 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잖아요. 남자는 세 번 온다고 한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라 망할 때. 하나 나는 클레멘타인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남자는 세 번 온다. 클레멘타인 볼 때, 클레멘타인 결말을 볼 때, 클레멘타인 본 것을 후회할 때. 제한클. 제발 한국인이면 클레멘타인 봅시다. 사실 신이 클레멘타인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 로또 1등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란 질문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클레멘타인은 로또 1등이 안 돼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00분간의 러닝타임, 120분간의 기립박수.
둘인가 이혼 소송 중일 때 마지막 선물로 이 영화의 DVD를 주었다. 지금 다시 같이 살고 있다. 아 진짜 클레멘타인 감상평은 한 번씩 읽어봐야 돼. 가슴이 뜨거워지네.